자, 405페이지면 3번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인데, 사업 시행 계획 등 이쪽 파트가 가능성이 가장 희박한 부분입니다. 얘는 6월 달에 없어요. 6월 달에. 어디까지 넘어가냐 그러면 이쪽은 별로 출제가 안 돼요. 417페이지입니다. 417페이지 보면 4번 정비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1번 임시 수용 시설의 설치 등 임시 수용 시설의 설치 등 이게 2주 대책입니다. 2주 대책 써놓고 자, 사업 시행된 체크합시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에 대해서 정비규약 내외 소재한 임대주택 시설의 임시로 거주하거나 주택장 내 융자활성 등 임시 수행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이한다 체크합시다. 자, 하이한다고. 이 경우 사업 시행자는 임시 수용에서 필요할 때는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개인의 시의 토지를 체크합시다.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번, 이제 건축물이나 토지의 무상 사용입니다. 국가, 지자체는 사업 시행자부터 임시 수용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 사용권 받을 때 대리인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대리인이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거절한다는 얘기거든요. 밑에 박스 세 가지가 있죠. 3자와 매매계약 체결했다? 그러면 거절한다. 사용 신청 이전에 사용기 확정됐다? 거절한다. 3자에게 사용 허가를 했다? 그러면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절할 수 없다라고 알면 안 되고,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그 중에 하나를 써가지고 물어봐야 되니까, 거절할 수 있는 걸 써놓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무조건 거절할 수 있다, 있다, 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 이 경우 사용료 대부로 면제. 거기까지, 이제 그 밑에 내용도 스스로 읽어보시고,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정비 사업을 하는데, 정비 사업은 일단은 상식적으로 철거입니다. 철거. 철거인데 뭐가 철거되냐? 주택이 철거되면 주민들의 이주 대책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주 대책에 대해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하고 주택 재개발 사업은 이렇게 돼요. 정비규약 아니나 밖에 마침 임대주택이 있다 그러면 임대주택이 있으면 임대주택을 이주 대책용 활용해라. LH공사가 임대주택 지어가지고 임차인 모집한다. 그러면 수도 내가 먼저 쓰겠다.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없으면은 주민들을 임시로 수용하기 위한 시설 설치해서, 쉽게 말해서 천막 설치해서 옮기라는 얘기요. 이것도 현실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주택자금의 융자활성, 간단하게 이주비입니다. 이주비 지원을 하든가 이런 얘기요. 근데 이 절차가 할수 있다가 아니고 하이한답니다. 하이한다. 하이한다. 그 다음부터 이리 갑니다. 그럼 임시 수용 시설 설치하려면 저기 있던 토지 건물을 갖다 누구 건지 뭐좀 일단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일시 사용한다. 사용이냐 수용이냐 물고 일시 사용. 일시 사용할 때저 토지가 누구 거냐? 국가나 지자체 소유냐? 아니면 기타 소유냐? 국가 지자체 소유면 사용료 대부가 면제니까 무상이라는 얘기고 남들은 유상이라는 얘기고. 이랬을 때 국가 지자체는 거절할 수 있냐 없냐 그러면 있다 있다 있다로 가라고 있는 거 써놓고 물어보니까 거절할 수 있다. 3자와 매매계약 체결했으면 거절할 수 있다. 사용 신청 전에 사용계획 확정됐으면 거절할 수 있다. 3자에게 사용을 했다 그러면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로 가야 돼. 있다. 근데 이 내용이 주거환경 개선하고 재개발은 간단하게 뭐가 있는데 이주비가 있는데 재건축하고 도시환경은 없다. 이거 실무 나가면 중요하니까 이주비 지원은 주거환경 개선하고 재개발만 있다. 이런 것도 알아야 돼. 그다음에 원상회복이니 임시상가 손실보상 스스로 읽어보시고 옆에 2번 수용 토지 등의 수용 6월달에 거의 안 나와요 얘들은.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면 421페이지 뭐 각종 청약 이것도 6월달에 토지 분할 아직 나온 적이 없으니까 무시하고. 쑥 넘어갑시다, 쑥. 넘어가면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425페이지 가면, 4번,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이 부분을 좀 봐야지, 이 부분은.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인데, 근데 이거는 전부 다 상식적인 거.
정비사업체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목적 달성 없으면 관리자는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자 토지 건물 소유자가 누구냐? 소유자가 갑인데 이 건물에 대해서 임차인 을이 있어요. 임차인을 계약체결서들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데 야 관리처분계 인가가 떨어져요.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나면 시행자가 이제 시행자는 뭐할수 있냐? 이 건물을 철거할 수 있어요. 관리처분계 인가 나면 바로 뭐 한다? 건물 철거, 건물 철거. 건물이 철거되면 공사해야 되니까 을이 목적, 임차권 목적 달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을은 첫 번째 갑에게 계약 해지하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할수 있지. 1번이 그거요. 권리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했으면 얘가 보증금이 자 전세 보증금이 얼마냐? 2억이다. 보증금이요. 2억 달라고 누구한테 말해야 돼요? 갑한테 해야지. 근데 갑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없으면 누구한테 달라고 한다? 시행자한테 요구한다. 당연히 할수 있는 거예요. 시행자 때문에. 그 2번이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 가지는 전세금, 보증금, 계약서의 금전반환 청구권은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그다음에 3번. 그러면 시행자는 자기가 소유자를 들여줬으니까 시행자는 소유자한테 달라고 구상권이 발생한대요. 당연히 발생하지. 돈 달라고 구상권이 발생합니다. 근데 얘가 줘야 되는데 못 주면 못 주면 못 주겠다 그러면 나중에 시행자는 갑에게 이것 대신 이걸 줘야 돼요. 갑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건물을 시행자가 먼저 뭐 하겠다? 압류해놓고 준다고. 이때 압류는 효과가 뭐하고 똑같다? 저당권 똑같다. 그게 4번이요. 시행자는 구상이 되지 않냐면 당해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의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때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 상식적인 얘기고. 5번만 주의하면 됩니다.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민법, 주임법, 상임법 규정을 체크합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한다 안 한다니까 적용 안 한다. 자, 갑하고 을 간에 이게 주택이 주택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언제 맺었냐? 2005년 5월 1일 날 계약 체결했다고. 주택임대차.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나면 철거를 한다고.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언제 나냐? 2006년 5월 1일 날. 2006년 5월 1일 날 관리처분계 인가가 나오니까 시행자 와가지고 을왜 비켜라? 뭐하게? 철거하게? 왜 철거하는데? 왜 철거하는데? 나는 살았는데 왜 철거하는데? 야, 토종법 공부하면 이런 말이 있다. 토종법 공부하면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으면 나는 건물 철거할 수 있으니까 안에 있는 소유자 등은 사용수익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으니까 비키고 나가라. 나는 관리처분 인가 났으니 어쩐다? 철거한다. 그러면 을이 하면 을이 뭐라냐? 야야야, 너는 토종법 말고 주택 임대차 모르냐? 주택 임대차에 대해서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주임법이죠.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 정함은 몇 년을 본다? 2년을 본다라는 규정이 있으니까 자 2007년 5월 1일까지 나는 주임법에 의해서 2년 동안 살 것이다 라고 권리 주장해 버리면 얘가 사업을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이렇게 문제 충돌이 된다고. 이거 어쨌건 이럴 경우에는 그랬을 때 관리처분계 인가가 나면 그때는 최단 기간 이 규정을 적용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규정 적용하면 사업이 아예 무산되는 거예요. 못합니다. 그게 5번이 그거예요.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 지상권, 전세권 최단 기간은 어디에 있다? 민법이 있고 주택 임대차 최단 기간은 무슨 법? 주임법. 상가 임대차 최단 기간은 상임법에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법 규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야 건물을 철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으면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주임법, 상임법 적용한다 안 하니까 적용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5번에 1번 패스 보지 말고 안 중요. 2번 보면 2번 재건축 사업을 시행해서 조합 설립 인가 현재 체크합시다. 조합은 전체 공동 소유인 토지 건물은 조합 소유 토지 건물을 본다. 재건축은 주로 어디 한다고? 아파트 단지. 아파트 단지 안에 관리사무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놀이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차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놀이터 누구 거예요? 관리사무소는 누구 거예요? 주차장은 누구 거예요? 누구 게 아니지. 이건 뭐지? 주민 공동 소유지. 그거는 뭐로 본다? 조합 소유를 본다. 조합 소유. 그런 얘기입니다.
주민의 공동 소유인 토지 건축물을 물어본다. 조합 소유 토지 건물을 본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5번 관리처분 계획 중요합니다. 관리처분 계획 중요. 1번 분양 공고 및 분양 신청. 1번 분양 공고. 사업시행 때는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60일 내, 계약 지금 부담금 내의 분양 전기가 그 밖에 대리인 정한상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 건축물 내역 등 대리인 정한상을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이제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면 뭘 받아야 돼요? 분양 신청 받아야죠. 분양 신청 받으려면 토지 등 소유자에게 너 분양 신청 받을래 안 받을래? 토지 소유자가 평당 분양가 얼마인데? 1200인데 언제까지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걸 알려줘야 분양 신청 기간이 언제까지고 계약적인 부담금 내역 평당 분양가 얼마다라는 걸 알려줘야만 누가 토지 소유자가 판단해서 하든가 말든가 할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1번 어째라 알려주라 뭘 알려주라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면 60일 내 계약적인 부담금 내역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통지 한명한명 알리고 나못 받았네 그런 사람 나오니까 신문에다 공고한다. 며칠 내? 60일 내. 2번. 이 경우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입니다.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 관리처분기 수립에 지장이 없으면 며칠 연장? 20일 연장할 수 있다. 관리처분기 수립에 지장이 없으면 2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분양 신청. 자, 이제 대지 건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 신청 기간 내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에게 분양 신청합니다. 자, 1번 발신주 해가지고 하나, 둘, 셋, 세 번째 중간. 이 경우 줄거 봐요. 우편 방법. 우편 방법으로 분양 신청할 때는 분양 신청 내 발송, 즉 발송.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 우편을 보낼 때는 분양 신청 기간 내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 넘기면 2번 X, 3번 X. 큰 3번, 이제 큰 3번이 중요합니다. 얘는 중요. 분양 신청 안 했으면 돈 주고 보내야죠. 자, 현금 청산. 사업 시행자는 번호 명에 1번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 2번 분양 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 신청 철회한 자. 3번 인가된 관리처분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 3명이요. 첫 번째 분양 신청 안 했다. 두 번째. 했다가 처리한다. 세 번째, 관리 처분기에 따라 분양 대상 제외됐다. 그럼 분양권이 없잖아요. 안 했으니까 없고, 했다가 처리한 게 없고, 분양 신청했지만 분양계에서 빠졌어요. 없고, 돈 주고 보내야지. 언제부터 며칠 찾아야 돼요? 관리 처분기에 인가받은 다음 날부터 90일 내 현금 청산. 중요하니까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관리 처분기에 인가받은 다음 날부터 90일 내 현금 청산. 90일 내 현금 청산인데 2번은 뭐냐? 돈이 없어서 150일 만에 줬는데요. 그러면 지연되는 60일치는 지연 이자 주세요. 이자. 2번은 중요하지 않죠. 1번이죠. 1번. 타겟은 1번. 양글에서 3번 X. 2번 관리처분 인가 등 1번 관리처분 수립인가 1번 수립인가 사업시행자는 걸어 건너뛰고 분양 신청이 종료된 때는 분양 신청을 기초로 다음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 수립에서 체크합시다. 시장건수 인가받는다. 시장건수 인가 체크하고 인가받은 거 변경하려면 어쩔까요? 변경인가, 중지, 중지인가, 폐지, 폐지인가 똑같이 나와야 돼요. 인가받고 변경, 변경인가, 중지, 중지인가, 폐지, 폐지인가를 받는다. 짠 넘겨보면 2번 박스 밑에 예외죠, 예외. 대리인이 하는 경미한 사항 변경할 때는 신고한다. 이 예외가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경미한 변경인데 지금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경미가 이렇게 계속 수도 없이 경미는 5월 달에 무조건 놔뒀다가 한 방에 경미는 한 방에 잡는다.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이래서 사업시행자는 분양 신청이 끝나면 분양 신청 현을 토대로 관리처분 만들어서 누구인가 시장수인가 변경인가 중지인가 폐지인가 받는다. 그럼 박스에 관리처분기는 무슨 내용이 있느냐 이런저런 내용이 있다. 몇개 있어요? 많다 그래야지. 첫 문제 잘 나와요. 관리처분계는 분양대상인데 주소증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포함이 안돼 있으면 출제자가 어떻게 알겠냐고. 저기도 보고 내야 되는데 있으니까 물어봤지. 있는 것으로는 그 물어본다. 없는 것으로는 물어본다.
있는 거 써놓고 물어본다. 무조건 있다. 무조건 있다. 아주 잘 나와요. 무조건 있다. 있다. 그리고 4번 암기하시고. 4번은 뭐 한 거냐 그러면 정전 토지 건축물의 가격은 언제 날짜로 평가할까요? 이 얘기요. 정전 토지 건축물의 가격은 언제 날짜로 평가합니까? 사업 시행 인가 고실. 사업 시행 인가 고실. 사업 시행 인가 고시 전에 건물이 미리 철거됐는데요. 그러면 철거 허가 받은 날. 미리 철거할 때는 시장에서 허가받고 철거하니까 철거 허가 받은 날. 그건 좀 기억하시고. 정전 토지 건축물은 언제 날짜로 평가한다? 사업시행 인가 고실. 기억해야 돼요. 사업시행 인가 고실.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2번.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일반적 수립기준. 1번. 관리처분계획. 분양계획. 분양계획. 분양계획은 1번. 정전토지 건축물의 면적 이용상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지 건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 배분되고 합리적 이용되도록 해야 한다. 면적 이용상 환경 세 가지 고려하는데 신기하게도 1번이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떠들긴 계속 떠들어 주는데 1번 해도 안 나와. 해도 안 나와. 2번. 2번부터 잘 나와요.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건물에 대해서 필요하면 증가하거나 감소했고 대지 건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당연한 말이에요. 너무 작으면 늘리고 크면 줄이고 당연하고. 3번.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이나 정비계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취득자 현금 청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니까 있다. 4번. 재해 또는 위생상 위해를 방지해서 토지 규모를 절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키거나 너무 좁은 토지 증가시키거나 토지 가림에서 보상하거나 보상하거나 건축물 일부와 건물 있는 대지에 공유지분 줄 수 있습니다. 작으면 늘려주고 너무 작으면 아예 빼버리고 또 뭐 준다? 입지한지 할 수도 있다. 5번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기준으로 수립합니다.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 기준으로. 그 다음에 6번 1세대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토지 소유할 때 1주택을 공급하고 즉 혼자서 주택을 10개 땅을 100개 가져도 주택은 하나 준다. 하나.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의 1주택 1토지를 공유할 때 1주택만 공급한다. 6명이서 주택을 하나 땅을 하나 가져도 하나만 준다. 그러니까 원칙은 1주택이 1주택. 혼자서 100개 가져도 하나. 100명이 하나 가져도 하나. 하나 준다. 하나. 근데 7번 위6에 불과하고 다음 해당하면 다음 방법 따른다. 1번 나온 적 없음. 2번. 2번부터 중요. 2번. 2번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가진 수만큼 줄 수 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과밀박 재건축. 과밀박 재건축. 그러니까 원주에서 재건축하면 몇 개까지 받을 수 있다? 다 받을 수 있다. 가진 만큼. 원주는 과밀 억제 권력이 없어요. 과밀 억제 권력이 어디만 있다고? 수도권에만. 서울에만 그러지 말고 수도권에만 있으니까. 여기는 수도권이 아니니까. 과밀박 재건축 가진 만큼. 두 번째.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도 가진 만큼. 세 번째 국가지자체 주택공사 등 가진 만큼 가진 만큼 가진 만큼. 네 번째 여기 지금 뭐 저기 혁신도시 뭐 내려왔어요? 심사평가원? 건강공단? 건강공단 무슨 심사평가원 하여튼 그게 뭡니까? 공공기관 지방 이전했죠. 지방 이전. 공공기장 지방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책에 따라서 공공기관 소유한 주택을 취득한 자 그 자도 가진 만큼 네 가지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첫 번째 과밀박 재건축. 두 번째 근로수석 규수용도. 세 번째 국가지하 주택공사 등. 네 번째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책에 따라 공공기관의 주택을 소유한 자 취득한 자. 그 다음에 3번이 몇 개? 두 개. 큰 집 하나 작은 집 하나. 우리나라에서 작은 집이란 얼마가 작은 집이다? 전용면적 60이야. 전용면적 60 이하가 작은 집이야? 전용면적 60 이하. 몇 평? 18평. 18평.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정전에 가지고 있던 토지 건물 가격 범위 내에서 두 개 또는 정전 주택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두 개. 그러니까 가격 범위 내에서 두 개를 줄 수도 있고 가격이 안 되면 주택의 전용 면적 전용 면적 범위에서 두 개 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60이하니까 작은 집. 그 중에 하나가 60이하 작은 집. 60이하는 이전 곳이 다음날부터 3년간 전매 안 됩니다. 60이하는 이전 곳이 다음날부터 3년간 전매 안 된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4번. 가로일대 정비 사업은 3주택 이하입니다. 가로일대 정비 사업은 3주택 이하로 공급을 하되, 다가구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수만큼 줄수 있다. 다가구는 나는 수만큼 줄수 있다. 그 다음 5번. 5번은 강남재건축, 강남재건축. 과밀억제권요, 투기 과열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재건축은 3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원칙은 1주택, 1주택. 대원칙은 하나. 혼자서 100개 가지고도 하나요. 100명이 하나 가지고도 하나다. 근데 다음에 해당하면 다음 방법 따라라. 하나, 둘, 셋, 넷. 하나. 가진 만큼 준다. 또 하나, 둘, 셋, 넷. 과밀박 재건축, 근로소 기술소용도, 국가지역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택 주택을 소유하는 자. 두 번째, 큰집 하나, 작은 집 하나 두개 준다. 종전 주택 토지 가격 범위 내두 개, 또는 주택 전용 면적 범위 내두 개. 그 중에 하나는 60여. 60여는 이전 곳이 다음날 3년간 전매 안 돼. 그 다음, 가로주택은 3주택 이하라 돼. 다가구는 나는 수만큼. 그 다음, 과밀억제권역 투기 과열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재건축은 3주택 이하로. 그 다음 3번 자녀분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분양청 받고 남는 자녀분이 있으며, 정관 또는 정관 인증을 목적으로 해서 보류진로 증가든가 조합원 외의자 일반입니다. 조합원 외의자 일반이 분양할 수 있다. 500세 되셨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신청하세요. 400세 신청했어요. 100개 남았어요. 뭐 한다? 보류지 증가든가 조합원 외의자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4번 중요. 정비사업시는 조정된 대지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해서 처분관리입니다. 관리처분계획대로 분양계획대로 분양처분해라 이 얘기입니다. 당연하고 중요하고. 자 이제 재산평가인데, 재산평가 방법이 1번, 방글 1번 재산평가 방법. 감정평가 및 감평사에 따른 법률의 감평업자 중 다음 구분에 따른 감평업자 평가금액을 산술평균. 다만 좀 이따 보고. 1번 재개발 도시환경, 2번 재건축 가격대인데, 자 생각해봐요. 정비사업하면서 가격평가하는 건세 가지예요. 첫 번째, 가격평가 첫 번째 뭐냐? 정전 토지 건축물 가격은 얼마냐? 정전 토지 건물 가격 얼마냐? 2억이다. 2억. 분양 예정이 대지 건물 가격 얼마냐? 3억이다. 그러면 2억, 3억을 어떻게 계산했냐? 이런 얘기요. 정전 토지 건물 가격은 얼마고? 분양 예정인 대지 건물 가격은 얼마고, 세입자의 손실 보상액은 얼마 줘야 되고, 얼마, 이 가격이요. 정전 토지 건물 가격, 분양 예정인 대지 건물 가격, 세입자 손실 보상액은 간평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간평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데, 문제는, 박스 보고 박스 안에 1번, 2번. 간평업자를 누가 선정하냐, 이게 문제예요. 간평사 누가 될, 누가. 간평사를 누가 될까요? 1번 재개발하고 도시환경은 누가?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2인 이상. 재건축과 가로주택은 누가? 달라요. 시장군수 선정계약한 1인 이상, 조합총회 선정계약한 1인 이상. 이게 달라진다고. 그래서 가격 산정, 그러면 뭐 산정 그거 따지 말고 세 개밖에 없잖아요. 정정 거, 분양 예정인 거, 세입자 손실. 세 개. 가격 산정은 간평업자 2인 이상의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을 하는데, 재개발 도시환경은 간평업자를 시장으로서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이고, 재건축 가로주택은 시장으로서 선정계약한 1인 이상하고, 조합청에 선정계약한 1인 이상, 간평사 그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다시 박스 위에, 다시 이렇게 이제, 재산평가 방식 간평사에 의한 법률에 따른 간평업자 중 다음 구분에 따른 간평평가금을 산술평균한다. 다만 줄 거예요. 관리처분계획 변경 중지 폐지할 경우 줄 거요. 관리처분계획 변경 중지 폐지할 경우 줄다 거요. 분양 예정 대상인 대지 건물 추산액과 종전 토지 건물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 소유자 전원 합의 산정할 수 있다. 그 지문도 곧잘 넘겨 기억해야 돼. 관리처분계획 변경 중지 폐지할 때 종전 토지 건물 가격, 분양 예정인 대지 건물 가격은 사업 시행자와 소유자 전체
합의해가지고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산정기준, 3번 그런 건 안 중요하고, 6번에 관리청계 구체적이죠. 치사하게 이런 내용까지 나오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아주 치사하게 뭐가 나왔냐 그러면 박스에 3번 봐, 3번. 정비격, 가로격의 토지 등 소유자 분양할 거 줄거 봅시다. 지상권자는 제외한다. 지상권자한테는 분양한다란다? 안 한다란다. 지상권자는 분양을 안 합니다. 그거를 치사하게 두번 냈고, 지상권자 분양 안 한다? 넘겨봐요. 넘겨보면 2번, 재건축 있죠? 재건축. 재건축 사업 경영 있나요? 큰 글자 2번. 있죠? 재건축 사업 경우, 관리처분 다음 갖고 있다는데, 다 맞출 거 봐요. 재건축 사업의 경우,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조합이 조합은 전원 동의받아 기준을 따로 정할 때는 그에 따른다. 재건축은 조합이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관리처분계 기준을 따로 정하면 그 기준을 따른다. 이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보지 말고. 그 다음에 밑에 7번에 1번은 중요합니다, 중요. 건축물의 철거 등 해가지고. 1번 철거 시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후 기존 건물 철거해야 된다. 중요. 관리처분계 인가받고 철거. 관리처분계 인가받고 철거. 입주 자격이 확정돼야 건물 철거를 시작한다고. 근데 철거 시기 예외. 작년에는 예외가 났어, 예외. 예외. 옆에 박스 봐, 박스. 박스 첫 번째. 기존 건축 붕괴 안전사고가 있다. 붕괴된다고 안전사고 된다고 빨리 철거해야지. 두 번째, 폐공과 밀집이로 무슨 얘기냐? 이게 보상금을 미리 주면 주민들이 돈 받고 빠져나간다고. 그럼 빈집이 생긴다. 빈집. 폐공과 밀집. 누가 들어간다고? 비행 뭐예요? 날라다니는 날라다. 비 날피자입니까? 비행 청소년. 본드 빨고 날라다니는 애들. 걔들이 뭐염도 못 쩐다고 우범화 된다고 우범화. 그러면 싹을 잘라야 되니까. 건물 어쩐다고? 미리 철거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붕괴 안전성으로 했던 거. 폐공과 밀집으로 우범화 대로 했으면 미리 철거해야 되는데 다시 옆에 와가지고 미리 철거할 때는 기존 건물 소유자 동의받고 시장에서 허가받아서 미리 철거한다고. 미리 철거. 그러면 미리 철거하면 자 갑은 이렇게 재개발 갑은 땅 가지고 있다. 을은 건물 가지고 있다. 조합은 돼야 안 돼요? 퇴지. 돼야 안 돼요? 퇴지. 근데 자, 입주 자격이 언제 나온다고? 관리처분인가? 근데 얘가 관리처분인가까지 못 간다니까. 어쩐다고? 미리 그걸 갖다가 철거해버리면. 이 조합은 돼야 안 돼요? 건물이 없는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미리 철거했다가 하더라도 권리 의무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다. 이런 얘기고. 3번 철거 시기 제한. 시장 군수는 여보세요. 깜깜할 때는 하지 마세요. 안전사고. 태풍 불 때. 지진 날 때, 해일 올 때, 뭐가 있을 때, 안전사고 오류가 있으면 철거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지, 그래야 돼. 당연하지. 그 다음에 양가로 8번, X. 넘어갑시다. 넘어가게 되면, 자, 436페이지, 6번, 종전토지 사용수 금지. 중요. 이제 관리처분계 인가가 났으면 뭘 한다고? 건물 철거죠. 건물 철거. 철거 시작합니다. 철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건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철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만 쓰고 나가세요. 그만 쓰고 나가세요. 그래서 이제 시작합니다.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는 때는 종전토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 전세권 임차 등 권리자는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토지 사용수익 할 수가 없어요.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으면 뭐 시작한다? 철거 시작한다. 안에 건물 안에 사람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으면 새집 받을 때까지 언제 새집 받는다? 이전 고시 다음 날. 이전 고시 1까지는 다음 날을 받으니까 이전 고시 1까지 종전 토지 사용수익 할 수가 없다. 단서가 더 중요. 시행자 동의받거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그러지 않는다. 단, 시행자한테 나 2달만 더 쓸게. 오케이. 그럼 더쓸수 있다고. 또, 세입자 내보내려면 돈 주고 보내야지.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냐는 자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3번 주택공급 X 437페이지 X 438도 X고 439도 X고 450도 X고 442페이지 자
공사 완료했다는 조치. 이것은 6월 달에 한번 합시다. 6월 달에. 딱히 중요한 게 아니니까. 444페이지 가면 중간에 2번 소유권 이전 고시 등. 소유권 이전 고시 뭐냐? 이제 공사 끝나면 자, 공사가 완료가 되면 일단은 준공 검사를 하는 거예요. 준공 검사. 준공 검사입니다. 누가? 시장 군수가 준공금 세 주고 자, 공사 끝났어요. 공사 완료 고시 딱 한다. 공사 완료 고시. 공사 끝났다고 고시를 딱 하게 되면 이제 공사 완료 고시가 있으면 뭐 해야 되냐 그러면 자, 이게 지금 아파트 단지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인데 여기에는 학교 돼. 학교. 단지 안에 학교도 있나요? 있어요. 여기는 파출소 지구대 있다. 지구대. 여기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여기는 뭐가 있다? 상가가 있다. 그러면 자, 공사 끝났습니다. 공사를 고시가 딱 있으면 이제 시행되면 뭐 해야 되냐? 학교 부지가 어디까지냐? 여기까지네. 파출소 부지가 여기까지네. 주민자치센터가 여기까지네. 상가가 여기까지네. 이제 뭘 했어요? 측량했죠. 측량. 자, 공사 완료 고시가 있으면 빨리 뭐 하고? 측량하고. 측량 있으면 빨리빨리 뭐 하고 샥 분할하고 분할 측량 있으면 그다음 뭐 하고 분할하고 아파트가 이렇게 101동 102동 103동 해가지고 103동 여기가 몇 호다 103호다 103호 그러면 저기 가벽에 원래 갑이 어디에 있었는데 갑이 101동 101호 있었는데 이한테 들은다 103동 103호로 옮긴다. 아까 관리청에서 103도 103 주기로 했죠. 관리청에서 정한 사항을 적어 분양받을자에게 통지하고 그리고 옮겨주면 됩니다. 103도 103을 옮깁니다. 소유권 이전하고 고시합니다. 이게 작년 시험 문제. 순서가 바르게 된 것은 공사완료 고시가 있으면 뭐 해라? 측량해라. 측량 끝났으면 뭐 해라? 분할해라. 그 다음에 관리청에 정한 내용 알려줘라. 이제 옮긴다. 알려줘. 그다 된다고? 옮긴다고. 이게 한 문제 나오더라. 또 다시 한 문제 나올 일은 없어요. 저런 식으로 순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1번 봐. 1번. 전체 소유권이죠. 사업체는 준공, 인가, 공사 완료, 고시가 있으면 완료 고시 있죠? 대지 확정 측량하고 분할하고 관리청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자에게 통지 알리고 대지금을 소유권을 이전한다. 2번 패스. 자, 양가리 2번 고시 보고. 시행자는 대지 건물 소유권 이전을 허용할 때는 그 내용을 지자체공부에 고시하고 시장으로 보고한다. 2번 중요하죠. 권리기소. 이 경우 대지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는 날에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합니다. 중요. 그 다음에 3번에 1번, 2번은 시험에는 잘 나오지만 함정은 안 쓰고 그대로 써놔요. 자, 1번. 대지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면 종전 토지 건물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 가압류 등 등기 등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권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 이전받은 대지 건물을 설정해 본다. 다시, 대지 건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면 정전 토지 건물에 있던 권리관계가 동일성 유지하며 그대로 분양받은 대지 건물로 넘어갔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취득하는 대지 건축물 등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건물은 이것은 도시개발법은 새로운 땅 환지하고 똑같다 이 얘기고 그 다음 보류지와 일반에 분양하는 대지 건축물을 써놔요. 잔여분 분양시적 받고 남는 잔여분은 개발법 말하면 보류지 체비지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4번 등기 절차에서 1번 등기 이제 이전 고시가 하게 되면 소유권 언제 취득했다고? 다음날. 등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등기를 해줘야 돼요. 언제까지 해줄 겁니까? 이 얘기요. 시행자가 등기소에 알려야지. 언제 알려요? 이전 고시 후 지체 없이 이전 고시 후 지체 없이 등기소에 알린다. 그럼 이제 2번 건너서 3번. 정비사업에서 이전 고시가 있는 날부터 이전 등기가 있을 때까지
중간에 전환권은 다른 등기는 일체 금지입니다. 모든 등기는 금지다. 넘어갑니다. 청산금입니다. 청산금. 청산금은 이게 청산금이요. 종전 토지금 얼마? 2억. 분양 얼마? 3억. 청산금 얼마 나온다? 1억. 이게 청산금입니다. 청산금. 자, 1번. 대지 건물 분양받을 자가 종전에 소유했던 토지금 가격 2억. 분양받은 대지 건물 가격 3억. 차이가 있으면 당연히 있지. 사업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후그 차익에 상당한 금액을 받을 자에게, 줄 자에게 징수하거나 지급해야 된다. 당연하고, 이전 고시 후. 이게 지금, 얘가 소유권 취득 시기가 언제라고? 이전 고시 다음 날이니까, 다음 날에 1억에 대한 의무가 확정됐잖아요. 확정. 그러니까, 다음 날부터 주고받고 합니다. 주고받고 합니다. 2번, 분할입니다. 다만, 정권에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에 정하였거나, 총회 의결 따로 들어가면 관리처분계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 징수 분할 무슨 얘기냐 봐봐요 봐봐요 이게 지금 이게 얼마라고 1억이라고 이거 종전가 2억 분양 예정 3억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관리처분계에서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으면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으면 이거 이미 확정이 돼야 안 돼요? 된다니까 1억이 됐다니까 그러면 얘는 언제 소유권 취득한다고? 다음날. 1억이 내가 나중에 1억을 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낸다는 게 법률적으로 확정되지 언제라고? 이전 것이 다음날이라고. 그럼 이전 것이 다음날 1억을 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서 몇번 분할하면은 안 되겠냐? 안 되는 것이냐고?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2번이요. 다만, 정관에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에 정하고 있거나, 총회에 따로 정했으면, 관리처분계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몇번 나눠서 분할 징수 지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3번 X 4번도 X가 안 봐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5번 청산금 징수 방법 1번 2번 잡아줘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시행자가 시장원수면 직접 강제 징수하고 시장원수가 아니면 시장원수의 징수 위탁하면 시장원수가 대신 징수해주면 수수료 몇 프로 준다? 4% 준다. 두 번째, 공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세 번째, 소멸시효 몇년 걸린다? 5년. 언제부터 5년이다? 다음 날부터 5년이다. 소유권 인정 것이 다음 날부터 5년이다. 물상대위는 원장님한테 배우시고. 문제를 풀이하면 살 거니까. 449페이지 비용 부담도 패스. 451페이지 2번 우선 매수 청구권입니다. 우선 매수 청구권 1번 정비 기반시설 설치해서 토지 건물이 수용된 자 거기까지만 줄 겁시다. 정비 기반시설 설치해서 토지 등이 수용된 자 중요한 게 아니고 혹시나 이게 뭐냐고 내가 재개발하는 집 가지고 있는데 해필이면 내 집으로 도로가 싹 지나간다고 그러면 수용당해야지 그러면 이렇게 기반 설치한다고 수용된 자는 공사 끝나면 시행자가, 시행자, 몫이 시행자 뭐, 자기 시행자 소유 속하는 토지 건물을 일반인들한테 판다고. 그때 내가 먼저, 우선, 싸게 살수 있는 권리. 그게 우선 매수 청구권이야. 누구한테 있다고요? 한나라 수용된 자, 수용된 자. 그게 우선 매수 청구권입니다. 남이 넘어가 중요하잖아요.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450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도 보지 말고, 내용 잔뜩 있지만 끝까지 더 이상 볼 만한 게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건축법 갑니다. 건축법. 문제 봅시다. 문제. 문제 두개 있는 문제 저도 하나 주세요. 자, 문제 보고 갑시다. 1번입니다. 도정법상 다음에 설명해야 하는 정비사업은 1번, 초소득 집단 거주, 정비율을 극혜라. 그 말이 그 뭡니까? 주거환경 개선. 2번, 토지 등 소유자 범위에 해당하는 자네, 하는 자. 재건축 지상권자? 안 되죠. 재개발, 전세권자, 임차권자, 저당권자는 다안 되고. 5번, 재건축 정비계 안에 있는 건축물 및 부속도시 소유자? 되지요. 3번, 다음에 해당 정비사업은 정비사업을 인가 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주택 등 건설 공급 보존 또는 계량 관리처분 계획은 가로일 때 정비 가로가 아니고
주거환경 관리사업 빼고 다 있어요, 그것은. 근데 두 번째가, 조합 설립 추진 구성한다? 그건 딱 하나지 뭐라고? 가로있대 정비사업. 4번, 공동 이용시설인 것은 가장 큰 것 잔다, 가장 작은 것 잔다? 가장 큰 것, 작은 것? 작은 것. 뭐가 작아요? 마을 회관 자선 마을 회관. 5번, 기본 계획 틀린 거. 1번, 인구 50만 미만의 시, 대도시가 아닌 시입니다. 토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걸 제외하고는 기본 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맞아요. 2번, 기본 계획은 몇 년마다 재검토? 5년마다 재검토. 맞아요. 3번, 특별시광시 특자지 특자도가 기본 계획 수립하면 국장 승인받고 시장, 도지사 이러면 안 되지.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대도시는 직접 확정.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 승인. 틀렸네요. 문제 6번입니다. 정비구역 지정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작년에는 시장 우수였는데 올해는 도지사. 7번. 정비구역의 허가 받아야 될 행위가 아닌 것은 1번, 절도성도 정지, 포장된 방법으로 토지 형태 변경하는 것, 받아야지. 2번, 토지 채취, 받아야지. 3번, 토지 분할, 받아야지. 4번, 종목의 실제 발제, 받아야지. 5번, 전치하기로, 남겨두기로 한 대지에다 물건 쌓는 거, 그냥 하세요. 8번, 정비사업 시행 방법 틀린 것은, 1번, 주관계산사부, 기, 수, 환, 관, 혼용. 환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재개발은 관, 환. 환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맞다 틀리다? 그래서 맞다 틀리다? 틀렸지. 예. 네. 나중에 문제 풀면서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이 함정 쓰는 틀이 없는 거 써놓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맨 마지막 가서 의한다? 의할 수 있다? 살짝 돌린다고. 의한다 그러면 안 되지. 관리처분이니까. 관리처분 계획과 환지 방식에 의한다. 하나만 쓰고 싶으면, 의할 수 있다지. 그래서 2번 틀렸어요. 9번입니다. 시행자 틀린 거. 1번. 주관계산사업은 토지등소유자 3분 이상 동의와 세입자 세대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있지요. 2번.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에서 공동 시행할 수 있다? 있지요. 3번. 재건축은 조합이 시행하여 하며 시장에서 시행할 필요 없다? 있어요. 그 사유가 9개 있다고, 9개. 우리가 암기 안 하지만 9가지나 있어요. 10번.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 설립 동의 요건. 말로 합시다. 재개발 도시환경은 4, 3, 2, 1. 앞에가 4분의 3, 뒤에가 2분의 4, 3, 1, 2번이고. 11번. 정비사업 조합은 틀린 거. 1번. 가로대 정비사업의 경우는 가로대 정비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이 된다? 5. 2번, 토지 건물 소유권과 지상권의 수인공에서 그러면 수인을 대표하는 1을 전문다? 그것도 5. 3번,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기관 안에 건축물 소유한 데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합이 된다? 되지요. 이제 재개발 도시환경은 동의하든가 말든가 돼요. 재개발 도시환경은 동의하든가 말든가 조합이 됩니다. 4번, 투기관리기관에서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설비인가, 정비사업의 건축물 소유를 양수한다는 조합이 될 수 없다. 특이관리적 재건축은 조합설비인가 양수하면 조합이 될 수가 없어요. 맞아요. 5번. 위사의 경우 상속, 이혼한 양도, 양수 경우도 지승계할 수 없다? 아니지. 상속, 이혼은 지승계하죠. 12번. 관리처분계 작성기준 틀린 거. 1번. 너무 좁은 토지 건물을 하더라도 현금청산은 불허한다. 땡땡땡. 현금청산 할 수 있다. 나머지는 맞으니까 넘어갑시다. 13번, 재건축, 최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수는, 자, 과밀 억제권 얘기 아닌지 해도 5주택, 그러면? 5개. 과밀 억제권은 안, 특위관리지에 해당하지 않는지 5주택이면? 예, 3개. 답은 1번 됐죠. 그러면, 말 바꾸자고, 니은. 과밀 억제권역 안,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5주택이면 2개 줘야지. 2개 최대 그랬으니까. 큰 집 하나, 작은 집 하나. 큰 집 하나, 작은 집 하나는 투기 과열지 뭐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2개까지 줄 수 있어요.
14번입니다. 정전의 토지, 건물 소유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자가 정비계에서 원칙적으로 정전 토지 건물 사용 수익이 금지되는 시기는? 그만 쓰고 나가세요. 건물 철거하게. 네, 관리처분계에게 인가고시, 관리처분계 인가고시 그래. 답은 4번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도전법 마치고 다음 주 건축법 하는데 오후에 미리 건축법 녹음 떠놓을 테니까 다음 주올때 녹음 듣고 오세요.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